다정한 부부가 돼서 캠핑카를 타고 자연 속을 누비고 싶다. 이것도 괜찮다. 이거 어떤 분입니까? 아, 저기 아, 가운데 계시네요. 예. 살짝 일어서실 수 있으세요? 예. 아이고, 감사합니다. 아이고,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. 예. 부천 어디 사시는 누구신지요? 도당동에 사는 김병숙입니다. 아, 김 선생님. 캠핑카를 타고 자연 속을 누비고 싶다. 이게 앞에 뭐가 있냐면 다정한 부부가 되어서. 아, 그럼 아직은 다정하지 않으신가요? 다정한 건가요? 부부가 되어서. 예, 서로의 성격이라든가 행동이 틀리니까요. 지금은 못 돼도 앞으로 아, 누가 예. 제일 안 맞으셨어요? 아, 모든 게 다 안 맞긴 안 맞고. 그래서 그러니까, 오늘 같은 경우에도요. 그러니까, 아니, 제가 여, 아니 여기 오자 그랬어요. 네, 네.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냥 집으로 가겠다 그래가지고 안 왔어요. 그렇구나, 그래서 예 이런데도 저는 항상 이런 데 같이 오고 싶은데 네. 안 오는 거예요. 같이 오셨으면 더 아마 좋은 얘기를 많이 들으셨을 텐데 제일 안 맞는 게 뭐예요? 제일 안 맞는. 제가 제일 싫어하는 거를 이 사람은 굉장히 좋아해요. 진짜 궁금하다. 제일 싫어하는 걸 도대체 그분은 계속한다. 뭐예요? 그걸 좋아하는 사람하고는 결혼을 절대 안 하겠다 그러는데 이게 2년이 되려는지 제가 깜빡해하고서 결혼을 했거든요. 근데 술을 너무나 좋아해요. 야,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? 아, 권 대표님 일단 약주를 좀 좋아하신다네.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홍순아 선생님께 한번 여쭤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왜냐하면 부부간의 소통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. 우리 홍순아 선생님께서 생각하시는 부분은 어떤 부분일까요? 오늘 해결책을 자꾸 주라고 하셔서요. 고민을 좀 해봤습니다. 메모할 거 없으시잖아요. 기억만 해주세요. 요거 세 가지만. 구나, 겠다, 다행이다. 구나, 제가 뭐라 그랬죠? 시작. 구나, 겠다, 다행이다. 해볼게요. 나한테 화를 내는구나. 짜증내는구나. 욕하는구나. 그죠? 많이 화났겠다. 기분이 그랬겠다. 그럴 것 같다. 하시면 돼요. 그래도 말할 사람 있으니까 다행이다. 하시는 거예요. 이런 표현을 세 가지만 하시면은요 갈등이 해결은 안 되겠지만 조금은 스펀지처럼 흡수가 되진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는데요. 해결책이 될 수 있을까요? 아, 일단 약주가 좀 덜 취했을 상태는 그게 좀 되는데 술을 좋아하신다니까. 네, 제가 건강하게 술을 마시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. 일단 술이 되는 기준과 약주가 되는 기준이 있어요. 소주잔으로 하루에 세 잔 약이 됩니다. 오. 근데 세 잔이 넘어가면 술이 되는 거예요. 그 다음에 자 퀴즈를 내겠습니다. 술, 담배, 찬물 제일 나쁜 게 뭘까요? 아까 다 학습하셨구나. 이게 다 신도들이 네. 되셨어. 예. 찬물인데 왜 그러냐면 우리가 대부분 사람들이 술을 마시고 술을 마시면 열기가 나잖아요. 그러니까 그걸 식히기 위해서 찬물을 마시는데 찬물을 마신 그 다음 날 보면 대부분 숙취가 심해요. 제가 개업했을 때 제한테 왔던 환자분 중에 한 분이 대만에서 온 고객을 만날 때마다 술을 접대를 하는데 그 다음 날 약속 시간에 그분들은 정확히 나와 있어요. 근데 자기는 항상 헐레벌떡 나간다는 거예요. 시간도 늦고. 근데 제가 따뜻한 물을 마시면은 술 마실 때 따뜻한 물을 마시면 숙취가 그 다음 날 거의 없습니다.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그분이 그때서야 아차 생각해 보니까 대만 바이어들이 술을 한 잔 마시고 꼭 차를 한 잔 마시더래요. 차를? 네, 따뜻한 차. 따뜻한 차를. 아, 그래서 네, 그래서 그 다음 날 보니까 이분들은 숙취가 없는 거예요. 오. 자,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술을 마시면서 찬물을 대부분 마시는데. 따뜻한 물을 마시면 제일 좋지만 그렇게 못할 때는 집에 와서 꼭 따끈한 물 두 잔을 드시라고 그래요. 아니 근데 막 목이 이렇게 막 마르고 해가를 하고 싶으면은 그 찬물을 막 벌컥벌컥 들이키는 게 정상 아닌가요? 그렇죠. 예. 근데 또 하나 그 해결책은 뭐냐면 찬물 가글입니다. 왜 그러냐면 우리가 뭔가를 먹고 싶다는 그 감각의 80%가 입안에 존재해요. 그래서 그 감각만 만족시켜주면 내가 마치 찬물을 마신 것 같은 느낌이 나요. 그래서 찬물로 가글을 해주고 나면 찬물을 삼키지 않았어도 마치 찬물을 마신 것 같은 효과가 나요. 걱정거리를 해결할 수는 없지만 아이디어를 공유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. 그렇죠? 네, 감사합니다. 좀 도움이 되셨나요? 네.
걱정거리를 해결할 수는 없지만 아이디어를 공유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. 그렇죠? 네, 감사합니다. 도움이 되셨나요? 네.